최근에 그 뒤틀린 가족관계를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4.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. 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을 테고, 또 한편으로는 큰 성과입니다. 정책관께서 이번에 그 포함된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.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는 이제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서만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했죠. 근데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한 방식은 입증 책임이 굉장히 엄격하고요. 또그 소송 비용이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.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승소 가능성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이제 뭐 친척 등이나 뭐 지인들에게 그 호적에 입적되어 왔었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이제 법원에 그런 까다롭고 번거로운 재판 없이 4.3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저희는 이제 현재 실무 지침을 좀 마련 중에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읍면동이나 담당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차질 없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오는 7월부터는 뭐 제주 특별자치도나 또 행정시 그리고 뭐 읍면 또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접수를 시작하게 되니까요. 많은 분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특례를 인정을 했지만 이제 친생자를 어떻게 확인하고 이 증빙하느냐가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사실관계를 부합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 등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? 예,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. 사상 가족관계 연구 실태 조사랑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.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판결을 대체할 만큼의 공신력을 가져야만 그렇죠.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뭐 형사법, 민사법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 관계 기관의 협의도 1차적으로는 구했습니다. 이제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긴 했지만, 아직은 예.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용역상에서는 이 기준안은 일단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것을 4.3위원회에다가 이제 전달은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담아서 위원회 운영 채찍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제가 뭐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DNA라고 할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입증되면 뭐 가장 좋죠. 좋죠. 근데 이제 그거는 희생자들로부터 검출하기가 결코 쉽지 쉽지 않죠.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족보라든지 묘비, 그리고 족보 묘비.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또 심지어 가족 사진이 남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가족 부분도요. 사진. 전부 입증하는 데 있는 자료로서 우선순위를 둬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인후 보증도 우선순위 약간 하지만 그것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다 없다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된 당사자의 진술 플러스 주변인들의 그런 것까지 그 태도의 일관된 그 신빙성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위원회에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한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.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. 보니까 족보, 묘비, 학교 생활 기록부, 뭐 사진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거,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요 4.3 특례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해서 정정하는데 반영해주자라고 줬고, 위원님들이 또 4.3위원분들이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하는데, 그 기준에 구속되는 것도 있지, 그 기준을 참고해서 제가 이야기로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. 좀 이번 가족관계 정정은 일단은 친생자로 한정돼 있습니다. 이제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를 보면 친생자 외에도 혼인, 양자 같은 사례도 있는데 이번 특례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? 네, 그 지적은 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뭐 정확한 말씀이시긴 한데요. 일단은 친생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개정 없이도
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을 한 거고요. 예. 지금 말씀 주신 그 혼인이라든지 입양신고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산법이라든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뭐 법제처에다가 자문 심사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법무부하고 법원 행정처와의 긴밀한 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일단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송재호 의원께서 최근에 4.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. 혼인신고특례, 입양신고특례,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우리 그 행안부에 오신 4.3 담당하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신력 있는 정부가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 사실 또 신뢰성 이런 거에 이제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배보 상황을 보상을 하려면 일단 희생자가 있는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지금까지 7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희생자분을 중심으로 한 호적 관계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잖아요. 이게 그렇습니다. 굴절되고 우리가 아픈 역사를 살다 보니까 소위 양자로 간 경우도 있고 또 양자를 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네. 또 친생자가 사실은 이제 자식이지만 자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동안 또 감춰서 살아왔었고 네. 그러니까 이런 호적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 배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.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, 특히 가장 중요한 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길을 이제 연 거고요. 아까 말씀했듯이 또 한다고 해서 사실대로 해야지 또 그 부분이 또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닌 분이 예. 또 등록돼서 또 곤란하니까 예, 예. 그러니까 뭐 광범위하게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총 동원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.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민법의 사항을 뛰어넘어야 됩니다. 대한민국이 규정한 민법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특례라고 해서 4.3의 경우에만 한해서 네. 잘못된 부분이 크게 입양과 양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. 두 번째는 혼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다음에 그런 인지된 부분을 종전에는 한 2년간 한시적으로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제한을 좀 2년을 철폐해서 좀 시간을 늘려 잡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법무부와 법제처와 민법을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걸 준비를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고요.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또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3월 말에 민주당의 이제 82분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네. 요 가족관계의 특례 법안을 일단 발의해 있습니다. 가장 큰 줄기는 잘못된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. 네.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걸 바로잡는 길을 이제 열어놓은 거죠.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배보상과 함께 한 4-5년 쭉 호적관계가 쭉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시죠? 정부에서는 앞으로 큰 틀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야 저희도 동원하는데 이제 이게 상권 분립되는 네. 법원에서는 요 가족관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 특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지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뭐 의원님 또 노력하시고 저희는 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.